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전 This morning we'll sing the hymn 566. 예전 찬송가는 411장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인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For this service, Deacon Joe will pray for us.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호흡과 생명을 먼저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온 길보다 더욱 험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어찌 굶주린 이리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선하신 목자와 함께 동행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한 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춘망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사랑하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우리 보포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This morning's words are from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0 through 19.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The book from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0 through 19. 제가 먼저 10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I will start reading the verse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매주 토요일은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이 함께 있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중고등부의 장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수고하십니다 하시는 격려의 박수로 또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Pastor Zhang will come out and share the word of us. First,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irs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새 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new day and new light. 새 날, 새 아침에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have the new day, the new morning and come to your place to hear the word of God.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Lord, as we listen to your words,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not only just listening through our ears and our heads.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Lord, help us to inscribe those words in our hearts.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오늘도 또 다른 하루도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말씀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So that our lives will change through day by d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요, 두 파트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The words that we read this morning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parts. 10절에서 14절 첫 번째 파트는요. The verses from 10 through 14. 바울이 고통 속에서 본인이 배웠다 함은 내가 무엇을 배웠느니라 무엇을 배웠느니라 하는 그 배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records the what Paul had learned through the pain and the agony.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And through the 15 through 19. 섬김의 중요성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talks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have the serving heart and how God fulfills our needs. 우리가 이 두 파트를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We would like to take this time to look into the words in two different parts. 오늘 함께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큰 배움과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I pray that through these words that we will have a great hope in God. 먼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at the verse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It reads,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다시 싹이 나다. 무엇인가 다시 싹이 났다. Renewing, and it translates it into the flourish also. 이것은 무엇, 어떠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tell from the word flourished?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인가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When it comes flourished, it takes the place where prior to the being flourished, there would have been the dryness. 세계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던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물질의 후원이 완전히 끊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This tells us that as Paul went through the first and the second and third world mission trip, there had been a disconnection of the finance support.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의 삶은 온전히 선교에만 바치게 됩니다. As we all know that after Paul encounters Jesus Christ as his Savior, he dedicates his life into the world mission.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또 좋은 학벌과 높은 직위에서 생활을 해왔던 바울이요. Paul, who was born into the wealthy family and who had a high education and the great authority.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는 오직 복음 전파에만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That Paul once had encountered Jesus Christ, he dedicates and he spends all his life in missions. 그 바울은요,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었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나 자기가 생활할 그 생활비가 전혀 끊어진 메말라 버린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That Paul who had dedicated his life is now imprisoned, and this talks about how his financial support had been disconnected and there was no support at all. 본문 말씀 17장에는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If we look at the verse 17, it says, not that I am looking for a gift. 여기서 사용된 그 선물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짚어보면요. If we look at this word gift in translation from Greek, 그 선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마라는 단어입니다. That gift translates into as a word doma. 이 도마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This doma talks about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그냥 이런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t doesn't just simply mean that the gift that we give and take. 우리 생애에 가장 꼭 필요한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도마라는 단어는요. This word doma means that it means the things that we absolutely need in living. 다시 말해 10절로 돌아와서 내가 주 10절로 돌아와 11절로 돌아와 아 10절로 돌아와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말은 즉 바울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것조차도 없이 메말라 버렸다는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when we go back to the verse 10 as he talks about being with flourish he talks about how all the lines all the support connections had been disconnected.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And in the midst of the situation in verse 11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He says that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내가 지금 배고파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궁핍해서 내가 지금 나 힘들다고 생색내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Not because I am in hardship or in need or hungry or to make boast of the situations 내가 이 어려움과 이 배고픔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자족 영어로 말하면 컨텐트입니다 해석하면 바라던 바를 이룬 만족함 마음이 편한 바로 자족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웠다고 나눕니다. But he says that through hardship and the pain, I learned to be content. Content means achieving one's desire, being satisfied and being at peace.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at the verse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Verse 12 say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바울이 이 어려운 힘, 그 힘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배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Paul shares what he had learned through the desperation situation. 우리 한국 번역 성경 translation에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쓰여졌습니다. In Korean di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it says, "I learned the secret."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를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but if you translate that into the original language Greek, 메무의 마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It says it's written as a memue mai. 근데 memue mai라는 그런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but if we translate the word memue mai, I have learned the secret. 다시 말해 비밀을 전수받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It gives a clearer translation into English, saying that I have learned the secret.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It says he's received the secret. 어떤 비밀이요? What kind of secret?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배웠다는 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얻은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Paul talks about in the situation of the desperation. And he says that he learned something. And he said he learned the secret. 영어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If we read through the Bible as in English, it may give us an easier understanding.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다시 말해, 내가 궁핍한 것도 알고
풍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문장이 끝나고 또 이어집니다.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다시 말해, 내가 비밀을 전수받았는데요. 내가 궁핍한 것도 알고 풍족한 것도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밀을 전수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 컨텐트,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다시 말해,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부유하거나 궁핍하거나 내가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비밀 한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족, 컨텐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운 것은요, 바울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운 전수받은 그 비밀은요, the things that Paul had learned, the secret that Paul had learned in the midst of this hardship, 바울, 환경을 초월한 자족. It's the contentment beyond the situation. 환경을 초월한 감사. The contentment that he had learned. 환경을 초월한 만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The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Living the Christian life, we may be faced with many different hardships.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일도 굉장히 많은데 원망스러울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We may have a life full of so many things that we could be thankful for. 우리가 혼자 생각할 때는 아,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린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But sometimes there are situations where regardless how hard we try to be thankful and I say I'm thankful but so many times that we face the situations that we may blame God for hardships.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no matter how much how hard we pray 하나님 무관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we feel that God may seem to be silent. 제가 좀 도움을 구하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and when we reach out to get some help from our fellow believers 그냥 교과서에 나올 법한 단어 그냥 괜찮아.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이런 이야기들만 할 것 같아서 그거를 몰라서 지금 힘든 게 아닌데. They may just you know give us the advice saying don't worry just hang in there.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Brothers and sisters, in such situations when you go through the hardships, what would you do? 아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골빌 이렇게 이 사복 아 이 네 개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The four books as Paul writes, Philippians, Ephesians, Philemon's, Colossians. It talks about how the time that Paul was imprisoned. 다시 말해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썼다는 그 옥중서신이라 함을 말하는데요. These four books talks about the letter that Paul wrote while he was in prison.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듦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일 것입니다. We can all agree that the circumstances that Paul was at that time is much harder than the situations that we may be facing. 매맞고요. He's been bitten. 고통을 당하고요. He's been hurt. 굶기도 하고요. 쫓겨다니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And then he had to be on the road running away.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Paul was not going through the suffering because of what he did. 오직 복음의 의로움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But he was facing these sufferings because of the goodness. 나의 잘못에 의한 고통이 아니라 복음의 의로움 안에서의 고통이요.
He's not being he wasn't suffered because of his wrongdoing but because of God's words, God's goodness.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큰 미안함, 큰 억울함은 없습니다. When we go through the hardship because of what we did wrong, we don't feel so bad.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Because we have to be responsible for what we do. 근데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But the sufferings that Paul had to go through wasn't because of what he did wrong.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의 의로움 안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It's the hardship that Paul had to face because of his love for goodness. 참 억울할 만도 하고 참 원망할 만도 하지만 The situation was surely to blame God for or not fair. 바울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은 content, 자족 그것을 고백합니다. But even in this such situations, the thing that Paul confesses the being contentment. 모든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바울은 자족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He confesses that in regardless of any situation and anywhere that he's been content.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How could this have been possible?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This is only possible when our lives are truly remained in the Lord.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As we look at this verse today. 10절 내가 주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Verse 10 records I in the Lord. 주 안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에 많은 바울 서신에 in the Lord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려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e letter that Paul wrote if you There have been 164 times that he repeats in the Lord. 왜 이렇게 in the Lord 이 말을 164번이나 계속 반복했나요? Why do you think that Paul repeated the phrase in the Lord 164 times? 그냥 말할 때 습관이 있죠. 이게 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근데를 많이 말하는 사람 있고 말의 습관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We all have some kind of the habits as we speak. And sometimes we say, you know, you know. 근데 바울이 그냥 말의 습관처럼 in the Lord, in the Lord. 우리가 그냥 말의 습관처럼 in the Lord를 한 그것은 아닐 겁니다. And I'm pretty sure Paul did not repeat the phrase in the Lord as in the habit. 바울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Paul lived his life truly in the Lord. 주 안에서의 삶이 어찌나 귀하고 소중한지. And living his life in the Lord, how precious it is, he knew. 내가 주 안에서 있다 보니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겠다. Since I was truly in the Lord, that I was able to be content in any situation.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in the Lord, 주 안에서 함께 살자. Therefore, he tells us so that you also live in the Lord.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그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That's the reason why that he repeats the phrase in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갑시다. Brothers and sisters, let's live our lives in the Lord all the time. 요즘 날과 같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Even in the situations that we may be facing and the desperations,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remain in the Lord and seek the Lord.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people who always seek to be in the Lord. 바울과 같이 in any and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content, 자족.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As Paul was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s, we may also be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s. In the Lord,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할 수 있습니다.
In the Lord, as we live, as we stand before God, we may overcome any situations. In the Lord,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In the Lord, when we are truly in the Lord, we are able to be thankful even in the hardship. In the Lord,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When we are in the Lord, we can do all things.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Although there are so many helping hands 옥에 갇혀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Although we may be imprisoned 주 안에 있으면 As long as we remain in the Lord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And as we seek his will in that situation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will be able to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his happiness.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For that reason, Paul records in verse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He confesses tha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어려움도 배고픔도 궁핍함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Sufferings and hunger and in needs, all these things I can overcome if I remain in the Lord. 나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운 복음을 붙잡기 위하여 감옥에 갔을지라도 Although I may have been in prison not because of my wrongdoing but because of goodness. 내가 주 안에 있으면 If I remain in the Lord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I can overcome such situations through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God. 주 안에서 In the Lord 그 안에서 Within the Lord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pray that we can be content in such situations. 14절 말씀입니다. Verse 14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왜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Why is it good to partake in the trouble?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share, 나눈다는 말인데 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까요? Why do you think that it is good to share the trouble?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배운 것 나의 배움을 너희도 같이 알아라. Paul is telling us that what I learned through suffering, that you will know what I learned.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 the Lord, through Him who gives strength, you can do all things.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meeting God in suffering.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And being with God in such situations. 우리는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Although we may be in the hardship. 우리는 자족,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We can definitely be content in the Lord.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Verses from 15 through 19.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과 그 선교 물품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Philippines sent offering to support Paul's mission trips. 이와 같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세계 선교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Because of such a support was there, Paul's mission trip was able.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선교가 가능하게 된 그 이유는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Paul's mission trip was possible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는 그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it was possible because the Philippines were given them the support of prayer and the monetary. 만약에 빌립보 성도들만 있었다면 If there was only the Philippines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 선교를 꿈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As Paul had the great vision of world mission trip 반대로 위대한 세계 선교를 이루어낸 바울만 있었다면 but
If there was only Paul who dreamt of great mission. 이런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바울에게 그 선교에 대한 그 후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 선교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And if there was no support such as Philippines had towards Paul,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다시 말해 우리가 주 안에서 In other words, us being in the Lord.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The situations that we all may have in different situations. 우리가 서로 채워야 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As we fulfill each other's needs.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We may surely achieve God's plan.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God's great purpose and great plan can be achieved in this world.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과 그들의 섬김이 the love and the caring that Philippines had 감옥에 있는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계속 다니는 바울에게 큰 힘과 큰 도움이 되었던 것과 같이 It was a great help for Paul doing the world's mission. 오늘도 우리가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정성들이 모여진다면 As even today, early morning, when we are gathered here together, 정말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할 줄 있습니다. Having the one mind, will be possible to reach 1.85 billion children in the world. 아이가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when a child is in need. 그 아이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그 아이의 엄마일 것입니다. The person who would know the need of the child is a mother.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when we are in need of something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The one who would know the most the best wouldn't it be God?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God created all thing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Because of that, he knows everything and he is in control of all things. 그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요. That God promises us in verse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Verse 19 reads,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even more. I am supplied now that I have received from Epaphras. 이 약속으로 함께 빌립보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With this promise, the Philippines ends. 말씀을 맺겠습니다. I would like to wrap up.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all things in God. 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When we remain in the Lord, we may be able to live. 하지만 전제 조건은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But what we must do first is that we must remain in God and seek all things in the Lord. 반대로 이야기하면 In contrast,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It tells us that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when we leave God. 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는 빈곤할 것이고 If we stay outside of the Lord, then although we may have everything, we may be in need.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요. We may have everything that the world could ask, but we may not be satisfied.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 다 이루어도 허무만 남겨질 것입니다. We may achieve the most highest goal in the world, but we may not be content. 주 안에서 In the Lord, 우리는 살고 We live. 주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있을 때에 In the Lord, when we have the serving heart,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God's presence of fulfillment of our lives will be there in our lives.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도울 때에 as we remain in the Lord and as we help in the Lord. 이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When that happens, God's kingdom will be here on earth.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we thank you so much.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This morning we shared and heard your words.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보았습니다.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we had told ourselves that we must remain in the Lord.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as we remain in the Lord.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풍족한, 자족한, 컨텐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We can live the life as a being content.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so that this morning and today in the Lord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을 주님께 구합니다. We pray that we may be content even in the situations that may not give us the contentment. 바울과 빌립보 성도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God who had been with Paul and the Philippians. 오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Please be with me and in my family.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 아침에 끼쳐 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 wonderful message. 예, 얼굴은 어머니 사모님 닮으셨는데 모션하고 목소리는 아버지 닮으셨어요. He resembles his mom's face, but the voice and the action resembles his father. 네, 장경동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It's he's the son of 장경동. 저희 교회에서 한국어 중고등부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He serves in a Korean youth group. 지금 골든 코넬 지난번에 MDiv 과정을 마치고 지금 DMin 과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He had finished the MDiv on Cornell. Golden Cornell. Golden Cornell. 예. 다른 여러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He works along with other youth pastors.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we'll pray for the offerings and then we'll end the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예, 많은 자녀들이 함께 나오셨는데 there are so many children here in this morning. 네, 앞으로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에 또 목사님들 다니시면서 함께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come all forward and have a time of prayer and the pastors will go and pray for you. 기도합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privilege to come to you in the morning. 귀한 말씀을 장충만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Lord, you have given the precious words through Pastor Zhang. 어떤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We learned that in any situations that we learn to be content.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Lord, as Paul did, help us to go out and spread your good news, Lord. 특별히 저희 교회를 늘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Lord, provide Reverend Kim with the wisdom. 그리고 허연행 목사님 지금 중국 4개 도시 414 세미나에 나가 계시는데 And Reverend He is in the China with the 414 window seminar. 건강과 안전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Lord, be with them, provide them with the good health and the safetiness.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Lord, this morning our lovely children had come to you. 참으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말지 아들 요셉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As in the Genesis chapter 49, the Joseph was blessed. 참으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귀한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Lord, as the branches go over the beyond the fence, bless them. 특별히 이 아침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Lord, be glad with the offerings that we had this morning.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Lord, wherever these offerings may be used, may you be glorified.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Bless the hands that had given to you with abundance.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궁핍과 또 고난과 눈물의 일들이 있지만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과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이 물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이제 414 사역의 대를 이어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앉으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414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일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 아틀란타 성전과 또 뉴저지 성전과 퀸즈 성전과 맨하탄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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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어려움과 역경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바울 사도가 모든 위험과 모든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4장 말미에서 저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울사도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여러가지 궁핍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도와여 주시고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아버지 파파틴의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고 다니시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아버지 다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스토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역사들을 감당하는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하여서 아버지 포프텐 세미나가 중남미와 또 아버지 각 도처에서 있게 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포프텐 사역까지도 아버지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모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 포프텐 사역이 아버지 절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죽어가는 어린 심령들에게 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닿을 때마다 아버지 마치 봄에 새 생명을 얻고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차세대가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포프텐 사역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사역을 놓았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권주의와 교단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서둘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프텐 사역에 아버지 귀한 기치를 들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인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아버지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라기 4장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 도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잘 갖다가 우리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2009년도에 아버지 바로 이 자리에서 포프텐의 아버지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제 이 샘물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가란 영혼들에게 생명수의 강으로 아버지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고 특별히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수를 마실 때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도 아버지 참으로 빈곤의 땅 중남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아시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나머지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맨바로 일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아버지 특별하신 일들을 위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모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보는 자녀들이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이 포포텐 사역이 하나님이여 저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어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를 이어가고 아버지 3대 4대 5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편만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일 이루어나가는 저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년 해마다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데 행사로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동안에도 아버지 수십만 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수억의 사람들에게 이 포포튼의 사역을 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포포튼의 비그를 통하여서 전세계 가운데 운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빈곤과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굽었던 것들이 평탄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억제당한 자들이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린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얻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복주심을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무릎을 꿇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금말지 아들 요셉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으로 인하여 장차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경에서 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공급하고 먹이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붙여드리는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 내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브라미스 교회 하나님이여 지금 여러가지 진행하는 사역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교회 38년을 성상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오늘이 바로 신앙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나왔는데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1부 2부 예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와 아버지 스테반 청년의 예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PIF 예배와 뉴저지 성전의 예배와 아틀란타 성전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메르탄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사함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 심령 심령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결단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어주시는 한 주간과 향후의 모든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아버지 배웠던 말씀을 들었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의 일체 자족 앞에 비결을 배웠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며 주저할 것 없이 이제 전진하여 나가는 성도님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오직 말씀으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새 충전되어져서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살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재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귀한 아버지 행진을 함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브라멜스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 안에 아버지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나온다 거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위대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산달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산달라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한 성도님들 얘기하시고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불편함 없이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릇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아버지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이 모든 것들도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 땅의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 짓거나 한숨 짓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